저도 코를 땀 골거든요. 그래서 이거 열심히 끼고 있었죠. 어서 예,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바이오가드와 양압기의 차이가 네. 어떤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바이오가드도 양압기도 이 숨길, 막히는 숨길을 넓혀주는 건 목표는 똑같습니다. 그런데 양압기는 공기의 압력으로, 이게 압축기예요. 공기를 압축해서 호스를 이용해서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이 막힌 곳을 벌려주는 원리가 양압기고,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가 계속 압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상당히 센 압력으로 계속 공기를 불어넣거든요. 근데 대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, 그렇죠. 대안이 있다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거를 안 써도 되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사람들이 몰라서,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못 하는데, 자, 그러면 얘는 공기 압력으로 여기를 열어주는 거라면, 얘는 근본적 원리로 들어갑니다. 자, 턱이 떨어지고 혀가 하면서 목구멍을 막는 거지, 그냥 얘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목구멍이 막히지는 않는 거거든요. 목구멍이 막히는 원인은 3차원으로 움직이는 턱과 3차원으로 움직이는 혀가 뒤로 밀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기 때문에 생깁니다. 그래서 바이오가드 원리는 아래턱을 앞으로 쓱 빼줘서 뒤쪽 공간을 열어줘요. 얘가 공기압으로 여는 것, 떨어지는 거를 안 떨어지게 잡아주고 더 공간을 확보하는 것, 근본적인 원리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좀더 근본 해결에 가깝죠. 그죠.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. 아, 불편해 보여요, 그냥 봐도. 예. 그래서 목표는 같지만 방법은 전혀 다르다. 그리고 바이오가드는 이런 조절기가 있어요. 양압기는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. 이거는 수동이에요. 내 스스로 원하는 대로 돼요. 얘는 지가 알아서 해요. 물론 수동도 있지만 자동은 어떤 원리냐면, 자다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 턱이 더 떨어지거든요. 혀도 더 말리거든요. 그러면 무호흡증이 훨씬 더 심해질 때잖아요. 그럼 얘가 압력이 점점 높아져요. 그래서 공기에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. 압력이 높다는 거는. 그러면 숨 쉬는 게 편하겠어요? 불편하겠어요? 불편하죠. 그래서 숨이 더 답답하니까 확 벗어버려요. 그렇다고 하면 얘는 결정기인 순간에 심하게 무호흡증이 걸리는 시간에 정작 쓰지 않고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, 사실. 근데 얘는 그냥 물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밤새 잘 끼고 있으면 항상 숨길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호흡을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숨잘 쉬고 잠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고 낮에 활기차고 그걸 하는 거죠. 저도 코를 땀 골거든요. 그래서 이거 열심히 끼고 있었죠. 체격에 비해서 입이 좀 작으신 편이고 혀 포지션이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숨길이 좁아요. 숨길이 좁은 상태에서 누웠을 때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럴 때는 이게 적응증이에요. 요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간편하면서도 효과를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. 일단 본을 뜨고 만든 기간 한 일주일 정도, 뭐 혹시라도 사람이 많으면 한 열흘 정도, 그 안에는 다 나옵니다. 끼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 양압기는 뭐 이게 계속 병원 가서 체크받고, 여기 칩으로 뭐잘 썼는지 못 썼는지, 뭐 쓰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탈락하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. 내가 좋으니까 내가 찾아서 쓰는 거니까. 그래서 네. 이건 한번 시도해보면 하시겠죠? 이게 한번 폰을 한번 떠보고 싶네요. 네. 자, 그러면 지금 폰을 들어가실까요?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